내일 시초가 공략할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같이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힘든 시장이지만 우리가 또 봐야 하는 종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는 일단은 대형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공략주 삼성물산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사업 부분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건설 부분, 상사 부분, 패션 부분이라든지 리조트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이 레미안이라는 브랜드 파워도 가지고 있고 또 마케팅 역량이 기반으로 해서 오히려 수익성이 우수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골고루 사업 부분이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패션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충분한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패션 부분이 온라인몰 이 SS샵에서 이 커뮤니티화를 위한 투자가 본격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해의 경우는 해외 수주 업계 1위에 올라서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건설 부분은 올해에도 충분한 수주 기대감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 중동지역 국가들이 바로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특히나 도시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바로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카타르 쪽에서도 실적을 좀 쌓아놨다는 점도 이 수주 기대감을 좀 높여 나가면서 올해도 수주 여건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물산의 경우가 워낙 주거 브랜드에서 이제 레미안이라는 높은 브랜드 가치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사보다도 워낙에 공급이 활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설계라든지 또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희소성까지 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만큼 대형주도 많이 낙폭 과대가 된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부터는 좀 바닥에서 담을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워낙 고점돼서 많이 하락을 했던 종목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12만 원대에서 지지 라인만 좀 만들어준다면 충분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도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당장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그래도 11만 원 선의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하고 난 뒤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자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절가의 경우는 조금 수정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절가의 경우는 10만 9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12만 2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들 참 쉽지 않은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지금부터 좀 볼만할 종목을 좀 소개를 해주셨고요. 삼성물산 오늘장 1.7%대 빠지면서 11만 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같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11만 원선 지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손절라인 10만 9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12만 2천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정태근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모다이노칩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 2차 전지 원통형 배터리도 그렇고 전기차 쪽에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어떤 판매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대 좀 가속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상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니와 혼다가 50억 엔씩 투자를 해서 합작 법인을 이제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칭 소니 혼다 모빌리티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이제 그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R&D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기차 생산을 하기 위한 기반을 좀 마련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내 합작 법인을 설립을 마무리하고요. 2025년부터 전기차를 판매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GM사와 이제 전기차 SUV를 이제 개발을 하고 2024년부터 판매를 한다라고 합니다. 기존 그 완성차,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일본 기업들이 미국이나 유럽 쪽에 상당히 경쟁력이 강합니다. 근데 최근에 친환경차 같은 경우 좀 뒤진 부분이 있는데 또 이 일본차만의 어떤 이런 그 경쟁력을 또 얼마만큼 보여줄지 그런 부분도 관건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 업체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본 업체들이 경쟁국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업체들도 이제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앞으로 또 경쟁이 좀 불가피한데 앞으로 또 경쟁 구도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일본차 대비해서 얼마만큼 또 현대 기아차가 경쟁력을 만들어갈지 이런 부분
이제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서두에 제가 삼성 뭐 그 원통위 배터리 그리고 LG에너지 원통위 배터리 말씀드렸는데 항상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수혜주라든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품주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다 이노칩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소니 혼다가 그 모빌리티를 설립을 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게 되면서 최근에 시장 대비 좀 강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소니 납품사였던 이노칩 테크놀로지를 그 흡수합병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소니의 어떤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해서 한번 주가 좀 보시고요. 그 차트적인 부분도 한번 보게 된다라면은 이틀 현재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하루 쉬고 오늘 다시 7.7%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 내일 쪽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차트적인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목표가는 일단 4,25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6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다이노칩을 소개해 주셨네요. 오늘 7.76%대 상승력 보이면서 3,890원에 마감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소니와 혼다가 전기차 사업을 위해서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이 관련주를 묶이면서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다이노칩 목표가 4,250원, 손절라인은 3,600원으로 일사적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